계속하세요. 예, 이거 피레치. 꿀로 사탕을 꿀3개하고 나뭇가지 하나 넣으면 사탕이 나오긴 하는데. 잠깐만. 이게 잠자리채도 하나 더 만들까? 돌도 좀 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하지 마. 무조건 일만 해. 루비님 어서 오세요. 완전히 농사 정말 잘 지어놓은 것 같지 않아? 이제 이거는 정말 뜯으러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벌써 74일이랍니다. 아이고. 이거 랜턴도 이거 뭐야 야 열심히 나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잘하면 어떡해. 지푸라기가 좋잖아요. 이게 지푸라기 많이 들어가는데 되게. 근데 내가 쓰는 것보다 지금 채취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확실히 너무 많이 심어놓긴 했는데 괜찮아. 모자라서 나쁘지. 나 뭐 많아서 나쁜 건 많이 없으니까. 준비가 많아서 나쁘진 않겠죠. 거미줄도. 아 잠깐만, 지금 저거 채취해볼까? 충분히 채취 가능하지 않을까? 왜 꽃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 채취를 못하나 보네. 언제 채취할 수 있지? 꿀이 보여요? 막 꿀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 꽃 저걸로는 어림도 없단 소리네. 야, 잠자리채 많이 있어야겠다. 근데 저 로얄젤리 같은 벌집은 다른 데서 부셔갖고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저 로얄젤리도, 아 벌집도 저기서 채취할 수 있나? 그러면은 따로 무조건 벌집을 부셔야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농사도 다 가겠다.
이거 좀 더 빨리 캐든 뭐 아이템 같은 거 없나? 너 거기서 임마. 내가 너 죽인 먹어 알았어. 오케이. 어. 어딨냐 토끼 잡은 거. 아 토끼 안 잡았구나. 아 꿀 넘쳐 흐른다. 저 상태구나. 네 번째 칸이었나? 바지다. 어? 금방금방 나오네? 야, 이렇게 금방금방 나와? 아, 이거 비름, 뭐야, 걸음만 주면 두 번 만에 나오네? 원래? 가지만 겁나게 나오네? 오, 야, 씨, 비료 좋다. 잠깐만, 일단 이거 좀 넣어놓자. 나뭇가지도요. 딸기도 좀 넣어놓고. 예, 그런 것 같아. 지금 확인했어요. 원래? 아니, 이렇게. 잠깐만, 이거. 요리 다른 거 좀 만들어볼까? 이거 과제, 이거 당근, 당근 이렇게 넣으면 뭐 나오려나? 일단 심어봐. 비료 두 개만 주면 바로 나오네 그냥. 야 씨앗도 잠깐만. 씨앗 가져가봐. 이렇게 하고 뿅뿅. 하고. 야 이게 뭐야 이건. 아이고 나 배고프다. 어 뭔가 나왔네. 아 되게 신기하네. 아, 굉장히 신기한데요? 야, 이거 똥만 있으면. 어, 펌프킨이다! 됐어, 좋아, 이거 나왔어. 이거에. 이거였나? 아, 가지랑 야채 하나 넣으면. 자, 펌프킨 랜턴.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건데? 스포키. 스포키가 뭔 뜻이야? 이렇게 넣으면 되나 그냥? 이거 어떻게 넣어? 어? 뭐 끝이야? 헐. 이게 뭐야? 아 저게 뭐야? 아 그냥 호박 요리 해먹
뚜껑을 해먹는 게 낫지 차라리. 사탕도 지금 썩어가는데 사탕이. 사탕이 썩어가는데. 아, 야, 똥 넣어놓고 똥. 일단 똥 좀 넣어놓고.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고기만? 아니. 딸기? 아니, 가지? 당근? 아니야. 딸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여기가 이거 다 안 넣어놨네. 거미줄 4개 해서 밧줄 2개 만들고요. 야, 나비 잡자. 나비 잡아, 나비. 나비 잡아, 나비. 나비 굉장히 많은데? 많았는데? 나비가 어디 갔어? 야, 씨, 나비. 나비. 어우, 저기 또 나온다. 나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 나비 나와. 나비 나왔다. 자, 나비를 심으면 꽃이 나온다네. 아, 꼬야님,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나비 나와. 꽃밭을 만들어 보자.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여기 있다. 딱 12개. 자, 이러고 하나 넣어놓고요. 지금 나뭇가지가 너무 몇개 없네. 나뭇가지는 가지고 그러네. 아이고, 나뭇가지가 나 지금 없지. 재를 한꺼번에 많이 얻는 방법이 없나? 카펫도 더 깔아야 되는데, 참. 카펫도 좀 더 깔아야 돼요, 지금. 아, 지금 봄 됐으니까 수염도 깎으면 되겠다. 수염도 깎아야지, 참. 이거 언제 금방 자라냐? 왜 이렇게 금방 자라지? 이 나뭇가지는 금방금방 자라나 보네.
없었을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 그렇구나. 오늘 저녁엔 반딧불이나 좀 잡아보자. 이건 뭐야? 뭐 이상한 게 나왔는데? 잠깐만, 놓을 데가 없는데? 이건 뭐야? 이거 뭐 그냥 대충 만들었는데 막 나오네. 이게 칠면 조국이구나. 왜 날 공격해? 왜? 이거 따갔다고? 냉장고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호박이랑 호박이랑 꿀이랑 넣어볼까? 꿀도 하나 넣어보고, 옥수수도 하나 넣어보고, 딸기도. 뚜구딱뚜구딱 맞아보세요. 쉬운 게 없군요. 뭐가 나오려나? 호박 넣었으니까 뭐 호박 생긴 거 나오려나? 이상한 거 나왔는데? 이거 요리 실패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타투이를 얘들아, 오게 생겼네. 그리고 얘는 발전기야! 잠깐만, 발전기야! 발전기면 얘를 잡아야지. 와, 숫자가 너무 많어. 얘를 어떻게 할 거야?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숫자가. 야, 일로 와봐. 아이고, 일로 와봐. 너 좀 잡자. 너무 많다. 야, 일로 와. 야, 일로 와봐. 야, 오, 애들 다 왜 이렇게 넓어? 아유, 두 마리가 와. 아, 쟤 얘네들은 또 발전기가 아니야. 야, 일로 와. 발전기 너 일로 와. 야, 일로 오라니까. 야, 일로 와. 아이, 야, 일로 와. 너무 많아, 벌퍼라고 와. 아이고, 아, 아파. 아, 나 진짜. 야, 덤벼. 아, 얘 다 덤비지 말고. 일로 와. 너무 많이 넣어. 아유, 아파. 아유, 진짜. 이게 뭐, 어떻게. 야. 아, 쟤는 안 오고. 아니, 어떻게 잡지?
이거 버리면은 이거 버리면 여기 여기에 있으려나? 그러네. 야 발전기. 야 발전기 발전기 일로 와봐. 야 발전기 너냐? 발전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이고 아이고 일로 와. 아이고. 아이고 아 나. 부메랑이요? 부메랑으로 멀리서 치면 얘 하나만 나오나? 하나만 따라오나? 아이고 아이고 아퍼 아퍼. 아이 부메랑도 못 찍고 이 뭐야? 아이 오지 마 이 새끼가. 가까이 있으면. 오, 야, 너 다 떨어, 다 떨어, 다 떨어, 다 떨어, 다 떨어. 아, 뭐 아이스 스태프요? 그래요? 아, 그 아이스 스태프 있어야겠네. 아이스 스태프 사야겠다, 있어야겠다, 따야겠다.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따야 돼. 아이스 스태프 만들어야지. 좀 아이스 스태프부터 좀 만들죠. 아, 반대뿌리 잡으려고 했더만. 얘 블루잼 있어. 애들이 그 나오는 하운드들 있죠? 하운드들이 주던데? 하운드들이 그 블루 그 거시기 모시기 아무튼 잘 주더라고요. 그냥 뭐 쓸 데도 없길래 그냥 모아놨어요. 냉장고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냉장고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야지. 기어랑 냉장고 뭐뭐 필요하더라? 기어랑 황금이랑 황금이었나? 황금 두 개 여기지. 황금 두 개랑 채소 기타 등등. 아 채소만 넣어놓고 여기 고기랑 씨앗 같은 거 넣어놓고 고기 종류가 많은 것도 아닙니까? 이번 저녁에는 반딧불이 잡자. 아이고
반딧불이가 반딧불이가 어디 맞냐? 어? 실명님이 나가셨다고? 야, 반딧불이가 없네. 낚시도 좀 하려고. 낚시도구 나 챙겼나? 체스터 갖고 있나? 버팔로도 잡아야 되고, 아이스 스태프도 만들어야 되고. 아, 일단 반딧불이부터 잡아. 반딧불이가 없어! 아, 반딧불이가 이렇게 귀중한. 어, 저기! 안 돼! 아, 오케이! 반딧불 유한자원이에요? 쟤 번식 안 해? 우와, 그럼 막 쓰면 안 되겠네? 여기 그 물고기 무한으로 잡히나? 어, 배고프네. 너 체스터 괴롭히기만 해봐. 너 돼지. 저도 맨 처음엔 못했는데 낚시 좀 하다 보니까 되던데. 어, 개구리 나타났다. 어, 그래요? 아, 잠깐만, 가자. 빨리 소나 좀 잡죠. 소가 너무 많은데? 소가 너무 미친 듯이 많은데 진짜. 아, 나 씨앗도 안 넣네. 생선 하나, 그다음에 옥수수 하나, 뭐, 그다음에 뭐. 딸기랑 뭐 대충 뭐 이런 거까지 뭐 넣지? 이거 이렇게 넣으면 되나? 아, 참 수염 깎아야 되지. 아, 맞아. 빙모니 말 잘했다. 아, 수염도 깎아야 되지. 아, 나 밥도 먹어야 되지. 아유, 바쁘다 바빠. 이거 먹어. 이것도 먹고. 야, 수염도 깎아야 돼. 이게 부활하는데 필요한 그게 돼요.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라. 14개나 모았네. 아니에요. 그 아이템 되는 거예요. 타코, 이게 타코인가? 이건가? 아, 참, 아이스 스태프 만들어야지. 자. 아이스 스태프. 텔레!
텔레로케이터 스텝. 아, 퓨가 필요하네. 아, 이거를 좀 많이 얻어야 되는데 이게 없네. 오, 얘만 온다! 덤벼, 덤벼! 오, 야, 이게 아닌데? 오! 아이고. 맞다니 깎아, 그냥? 영혼의 맞다인가? 야,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다니. 야,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다니. 아이고. 아니, 뭐야, 여기 타이밍 잡기가 어렵지? 야, 왜 이상하다, 이거 타이밍인가? 이 타이밍이 보통 같지 않아? 야, 좋아, 좋아. 어, 뭐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 아이스 스태프, 근데 이게. 그 붉은 아 뭐 파란 보석이 별로 안 나오죠? 좋긴 한데 이거 충전할 수 있나? 아, 애들이 너무 많어. 똥을 싸질러. 똥은 겁나게 싸질러서 좋긴 한데. 성주스러 다녀야지. 아, 여기 고기도 있네. 여기 반딧불이가 잡은 데서는 없다고 했죠? 아, 그럼 이거 잘 쓰고 막 쓰면 안 되겠네. 반딧불이가 잡은 데는 없다고 했지. 야, 그럼 반딧불이 있는 대로 잘 기억해놔야겠네. 항상 저 버그. 야, 반딧불이가 유한자원이면은 정말 큰일 나는데. 난 좀. 그게 무한자원일 줄 알았는데 유한자원이야? 아, 네. 그럼 횃불 써야겠네. 아. 난 좀 그러면은 반딧불이 유한자원이면 금하고 나무가 아, 집이 무한자원이니까 차라리 하나씩 만드는 게 낫겠네. 이게 그거잖아요. 그 만들면 100%잖아. 근데 충전하면은 30몇%밖에 아 40%인가밖에 안 차잖아. 그럼 차라리 그걸 쓰려면은 만들어 쓰는 게 낫겠네. 어차피 반딧불 하나 되는 거. 황금하고 나무는 무한이니까. 야, 이거 너 가지고 있어봐. 일로 와. 아이고,
이 타이밍이 되게 이상하네. 예, 대저항 때문에 무한해요. 고기가 뭐 무한적으로 나오니까. 야, 너도 이리 와. 아, 수준 조절해야지, 진짜. 오, 야, 야, 야! 오! 아, 너무, 이, 그만 잡자. 그만! 그만 잡아, 그만. 이거, 이것도 좀 넣어놓고. 어, 이거 뭐야? 드래곤, 그거네. 드래곤 파이 만들 수 있겠다. 이게 드래곤하고 이게 야채 이것도 넣고. 뭐 이것저것 야채를 넣으면은 드래곤 파이가 나오던데? 이것도 하나 넣고. 이것도 하나 넣고. 뭐 대충 이렇게 막 넣으면 드래곤 파이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건 소용이 없네. 야, 금방 상한다, 지금 고기. 냉장고에다 빨리 넣어놔야겠다. 금방 상해요. 됐어. 뭐, 다이아몬드 되나봐.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루비. 이거 넣어놓고 똥도. 똥이 최고의 비료네. 똥이 최고의 비료야, 똥이. 아, 그래요? 호박이네. 야, 왜 안 심어져? 어? 왜 안 심어줘? 어? 왜 안 심어지지? 아. 됐다. 드래곤파이. 보자. 아, 돼지 지금 다 들어갔네. 아, 밥. 맞다, 밥. 밥 먹어야지, 밥. 에너지도. 아, 이게 좋아. 자, 이 정도면 됐고. 별로 안 차네.
아니 밥 먹는 걸 자꾸 까먹지. 굶 막 제목이 굶찜한데 밥 먹는 걸 까먹게 해서. 어? 지푸라기가 없다니? 지푸라기. 아이고 이게 이렇게 난 거지. 아 이제 돌도 캐러 가야 되는데 한번. 말 좀 웃기긴 하네. 자 이제 지금 뭐 거미줄 더 이상 얻을 필요 없고. 아 꽃이 먹을 것 좀 가져가자. 아 근데 먹을 거 가져가면 금방 상할 것 같아서. 나비 어디냐? 아, 나이치. 나비. 여기서! 으쌰! 나비! 으쌰! 거미를 하나 여기 정도 더 줘. 3단 4 3개 뚜룩 해서 삼총사를 만들어 줄까? 잠깐 조금 볼까? 아, 여기쯤에 하나 여기 깔면은 삼총사가 돼 버릴 텐데. 그럼 연결돼 가지고 힘들어지는데. 좀 떨어진 데다가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토끼굴이 있네. 토끼굴 이거 파버려. 이거 없애. 저기다 만들어야지. 예, 저것도 정리해야 되지. 자. 얘네들 데리고 와서 정리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거 가져가고요. 고기. 아니, 다섯 달 이거 다 가져가면 안 되고. 세 개만 가져가자. 세 마리면은 충분히 쌈 싸먹으니까. 야, 일로와. 아이팔로우. 야, 여기 너도. 아유, 야, 니가 먹지 마! 아유, 밥을,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예, 3단 거미줄 세 마리도 좀 그런데. 난 혼자서 정리하는데, 보통. 오, 잠깐만. 야, 지팡이, 아유. 아유, 아파.
오지마 오지마. 아 나 창이 부러졌어. 됐다. 아 나 야 이거 혼난다 이씨. 야 죽어. 어디 갔어 얘네들. 나와. 오오오 내가 날 죽이지 말고 철철식 때려야 되는데. 아 야 일랄랄라. 너희들 뭐 하는 거 없냐? 때려! 아, 이게 원래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참. 참 거시기하네. 이리 와봐. 참 내 모자 어디 갔냐?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 모자 어디 갔지? 모자 만들어야지. 모자 만들러 가야지. 돼지꼬리도 지금 하나 있을걸? 아, 두 개인가 있을걸? 아, 여기가 아닌데? 잠깐만, 돼지꼬리가 하나에 밧줄이 하나 있었나? 오케이. 이거 있고. 오케이. 지금 저녁이라 나뭇가지나 좀 뜯어. 네. 딸기 뜯어 딸기. 어? 야 나왔나 너. 내가 부메랑으로 죽여줄게. 쟤는 부수적인 그냥 먹거리네. 어 이거. 딸기 일단 넣어놓고.
몇 프로냐? 창이 65%. 아이고 야 이 내 거야 왜 먹어 나쁜 돼지들아 아이고 이게 참 아이 못 죽이지 참 또 이거 설치 안 하고 갈 뻔했다 이쯤 되겠지? 이쯤이죠? 야 니네 얘네 못 죽이나? 쟤네 못 죽이나요? 아이고 날 다 죽이려고 하네? 밥이요? 밥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야 날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해 오지마 애비 저러가 저러가 한번 와보시지 와보시지 꽝 아유 야 야 너 거기서 아이고 꽉 차서 그러네. 야, 나 되게 많네. 배고파요? 나도 배가 고프다. 그러게요. 저분 말 맞잖아. 주인공은 주인공 배부리려고 그 플레이어가 밥을 굶는 그런 상황인가? 어 이거 벌써 상하게 생겼는데? 아이고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내가 집에 들어가라니까. 너 그러다 혼난다. 야, 너 그러다가, 야. 어? 그래. 로얄 젤이, 이게 로얄 젤인가? 허니지, 로얄 젤은 어떻게 만드지? 너무 이제 음식이 너무 빨리빨리 상하는데? 큰일났는데? 얘네들 다 정리했고요. 여기다 했고 여기 이쪽만 탐색을 하면 이쪽 왼쪽 부분은 다 정리가 끝난 거네. 저기 한번 탐색하러 가보자. 먹을 거 좀 들고. 프라이가 밖에 없네. 조금만 뜯어갈까? 안 가지고 하는 거 없지? 글래스 스위트. 홀리신님 어서오세요. 비마인. 아, 비마인 하는 것도 있네. 어디 가는 거야? 아이고. 오! 야! 야, 일로 와봐! 아따, 여기 반딧불이 있네. 반딧불이 여태까지 있었는데 잡지 못했거든요? 야. 야, 이거 벌써 상하고 있어. 벌써.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빨리 상하지? 얘 안에다가 넣으면 빨리 안 상하려나? 더 빨리 상하려나? 음식이 너무 빨리 상하는데? 야, 그냥 지금 먹어. 빨간색 되면은 거의 뭐 안 돼. 야, 이거 한번 너무 빨리 상하는데? 진짜. 오우, 많이 나왔는데? 모바일 게임이요? 모바일 게임. 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맨드레이크다! 맨드레이크다! 게임에 몇 개 없다는 그 유명한 맨드레이크. 아 그래요? 저 맨드레이크가 얼마나 유니크돼 있냐면 하나만 먹어도 주변에 있는 적들이 다 예, 기절하고 거시기한 유니크죠. 정말 굉장한 유니크예요. 가벼워 볼 게 아니죠. 어 너 뭐야? 야. 야 부메랑 나 어디갔지? 아 부메랑 부셔졌지 참. 부메랑 뭐 필요하더라? 아 거미줄이 필요하구나. 거미줄을 가지고 다니나? 가지고 다니진 않으니까. 잠깐 여기 무덤이 있는데 무덤을 좀 팔까? 정신력이 걱정되긴 하지만 꽃을 좀 따자. 아 그거 저녁에 뽑으면 그런 것 같은데 아침에 뽑으면 그냥 뽑히는데 저녁에 뽑으면 잘 안 뽑히더라고요. 뽑히자마자 도망가. 뽑으면을 뽑으려고 하면 도망가가지고 정신력을 좀 채워야지. 6% 가져올 걸 그랬나? 자, 레드잼. 거의 상해 있었나 보구나. 저거. 저 파란 버섯도 여기 여왕금이 나오나 보다. 얘네 죽이면 여왕금이 나오겠다. 돌 나중에 돌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난 미리부터 황금삽 쓰고 있는데 미리부터 돌 구하기 그 철조가리 같은 게 구하기 힘들대요. 꽃주 써서 정신력 회복. 꽃은 정신력 회복하는 데 따는 거야 지금. 아 지금 화관을 쓸까? 화관 만들었을까? 화관이 정신력 회복하는 데 좋은데 좋다고 했는데. 꽃 먹어. 자, 이쪽부터 슬슬 돌아보죠. 아, 이거 저녁인데 여기서 오늘은 야영을 좀 하고 가자.
아니다. 그런 것 같아. 잠깐만. 일단 야영지 만들고요. 구워. 이게 정신력 회복해요. 회복을 해주는 거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 그냥 기다리다 갈까? 나 무덤 좀 팔려고 했는데. 이거 뭐야? 오! 기빙 아물레! 라이프 기빙 아물레! 이거 갖고 있으면 아무튼 좋아요. 저걸 차면은 죽으면 다시 그 자리에서 되살아난다고 하더라. 이거 맞죠? 맞나요, 루비님? 맞을까요, 루비님? 맞겠죠, 루비님? 자, 아침이 됐다. 그러진 않을걸요? 이거 잠깐만, 이거 망치로 부실 수 있나? 비석? 안 되네. 나 삽 어디 갔냐? 오! 옆에 무덤 하나 더 있는데? 됐다. 이런 뭐 하는 거지? 이런 거 어디다 쓰는지 아시나요? 고든넥. 뭐 쓰는 거야? 체스터야, 먹을 거 넣어봐. 지금 유령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레드. 오, 예! 나이트메어 퓨! 점수 올려준다고요? 잠깐. 그린이야? 그린인 줄 알지. 나 이제 여길 왜 가고 있는 거야? 갔던 데인데. 여기서 지금 한번 타바퀴 돌아보려고 하는 건데. 야, 돼지집이 여기 있냐? 저런 거 부셔가지고 가지고 오면 좋은데. 저 비석을 뭐 부실 수 있나? 지금 잠깐 막 망치 갔다가. 이건 뭐야? 이건 뭐지? 토탈리 노멀 트리. 토탈리? 가까이 가면 뭐 주나? 이거
유령 같은 거 나오는 건가? 뭐야? 살아있는, 아, 이거 주는 거구나. 이게 별거 아니겠구나. 정신력 회복이 어디에요? 솔직히. 지금 비 와가지고 지금 정신력이 계속 떨어지네. 비 때문에. 어, 맨드레이크다. 맨드레이크에요. 어? 맨드레이크 두 개 먹었네. 그러면 그 파리채만 있으면 나비 잡아다 심고, 나비 잡아다 심고, 잡아다 심고 하면은, 그러니까 잡아다 심고 뽑고, 잡아다 심고 뽑고, 잡아다 심고 뽑고 하면 정신력 모르겠네. 하긴 뭐 그렇게까지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기도 무덤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무덤 다 파고 왔나? 아, 이거 무덤 판 것 같아. 배고프다. 어. 아, 레드야. 레드 버려. 괜히 뽑았네. 레드는 정신력을 하락하고 체력을 올려준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이거 뭐야? 아, 코끼리 발자국이구나. 저 코끼리도 마모스도 잡을 수 있다고. 코끼리인가 마모스인가. 무덤은 여기도 많지 않나?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무덤이 여기가 무덤이 좀 많았어. 일단 좌측 여기만 돌면은 다 도는 거지. 좌측은 끝나는 거야. 지도에 더 이상 밝히기가 없는 거죠. 이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런데 반딧불이가 있을 수 있다고. 체스터는 안 죽나? 체스는 죽지 않는 애인가요? 제 피해 있다고 들었는데. 꽃이다. 제가 피가 500이라고 들어가지고 굉장히 방어력이 세다고. 그렇게만 들어왔는데 여태까지 맞고 죽는 일을 못 봤어. 어? 이게 뭐야? 저도 그렇게 듣긴 했는데. 야. 반딧불이 다 잡아.
반딧불이 보이는 건 다 잡죠. 이게 이 나무는 그냥 리빙 그 죽는 나무인가? 솔직히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나무 캐다 보면 살아있는 나무 그거 죽이면은 그냥 되는데 뭐 죽이기 어려운 것도 아닌가? 어 저기 반대편에 아 반딧불이가 낮에도 있긴 있구나. 낮에도 있긴 있는데 안 보이는 것 뿐이네. 그죠? 낮에도 있긴 있는 것 같아. 단지 안 보이는 것 뿐이야. 날씨가 더워가지고 금방금방 뭐 음식이 상하니까 드럼 워킹님 어서오세요. 아 잠시만요.